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원래 이 디즈가 오가면 또 맛 디즈 곡으로 또 응수를 해주는 게 이 랩 게임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릭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 릭이 이제 길 그리고 월디 같은 래퍼들을 겨냥한 디즈 곡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반응을 잘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녹화 중인 오늘 낮 시간, 아침 거의 오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길에 답가가 올라왔습니다. 예, 수아상 당호황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해석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사도 이게 텍스트가 없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잘 안 돼서 댓글 반응부터 호다닥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본 댓글들의 대부분은 길에 대한 이 마디스 곡의 호평이 굉장히 많았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반응은 어느 누가 됐든 뭔가 이 씬이 살아나고 베트남 힙합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고맙다라는 내용의 댓글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좀 댓글 반응 보고 아, 이 베트남 힙합에도 뭔가 이 디스 배틀이라는 거, 비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의 즐길거리로 또 이해하시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했죠. 디스곡을 서로 래퍼들이 주고받는다는 거는 일종의 저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만나서 서로의 자웅을 겨루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 경기, 누가 더 위인가 그걸 겨루는 경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어떻게 보면은 힙합이 커가는 데 있어서 아주 건강한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스 배틀로 인해서 이제 힙합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힙합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힙합을 즐기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재밌는 이제 컨텐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즐거워 할 테고, 저는 이런 게 다 힙합을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베트남 힙합을 부활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 두 래퍼한테 너무 고맙다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인간적으로 제일 재밌는 구경은 싸움 구경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특히 이 랩과 랩으로 붙는 이 싸움은 정말 재밌습니다. 가사를 모르지만 이렇게 빠른 대응으로 마티스 곡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가슴 속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그 뭔가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랩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내놓은 거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플로우를 집중하면서 들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의 수어상당황입니다. 여 켈레스 그랜토이.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Ah, 오랜만에 듣는 전설적인 비트입니다. 참고로 이 인스트루멘탈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좀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곡은 십몇 년 전에 큰 히트를 쳤던 드레이크, 릴 웨인, 카니 웨스트, 에미넴이 참여한 Forever라는 단체곡이죠. 이 인스트루멘탈을 가져왔다는 거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 No side. 그 릭이라는 래퍼 댓글을 보면 남부 래퍼라고 지칭하는 듯한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북쪽 지방 래퍼와 남쪽 지방 래퍼들 간의 어떤 대립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야, 끌어오릅니다. 이럴 때 힙합이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그냥 랩 스킬적인 부분을 들었을 때는 그냥 밀리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알았지. 그러니까 릭의 댓글에 플렉스나는 래퍼들을 조금 싫어하는 듯한 힙합 팬들의 댓글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길이나 월디 같은 래퍼들은 가사를 보면은 플렉스나는 가사들을 굉장히 많이 썼으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저는 플렉스에 대한 가사 쓰는 래퍼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눈에는 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플렉스에 대한 가사를 쓰고 기술적인 테크닉을 이해하고 랩을 뱉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무조건 뭐 제이콜, 에미넴 이런 래퍼들처럼 라임이 엄청나게 많고 랩이 엄청나게 타이트한 것만 랩을 잘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트랩 랩이건 어떤 랩이건 그 각자의 랩 분야들마다 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연한 랩을 뱉어도 그쪽 방면에서도 최고봉이 다 있다는 겁니다. 플로우적인 측면이나 저 훅에서 느껴지는 그 be please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재치 있는 플로우나 라임들이 많은 것 같아. 야. 버스 2죠. 플로우만 들으면 알아. 굉장히 이를 갈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국식으로 이를 갈았다는 표현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작정했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 그게 있다. 벌스2를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가사를 이해 못하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굉장히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이 분노와 나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줘야겠다는 그 욕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엄청나게 느껴져. 그러니까 지금 길한테는 마치 이 벌스2를 뱉는 게 초흥분 상태인 거예요. 완전 각성한 상태인 거지. 플로우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었고 분노에 차 있어. 힙합 팬들은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끌어오르는 거. 자, 이런 니즈는 양 래퍼들을 엄청나게 발전시킬 거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할 거예요. 두 사람한테도 좋은 게임이야. 윈윈이야, 윈윈.
야, 반격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네. 와. 야, 뭔가 조롱하는 듯한 게시물도 막판에 막 올려버리잖아요. 야.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프리스타일 랩 배를 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프리스타일 랩 배를 할 때는 상대를 압도시키려면 테크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나한테 공격을 했을 때 반격할 만한 컨텐츠들이 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신의 즉 가사에 녹여서 언어유희적인 감성으로 위트있게 예 그것을 풀어나가는 게 래퍼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로가 이미 한 번씩 주고받았잖아요. 분명 뭐 저한테 누구가 더 나은 것 같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저는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가사로 어떻게 아는데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없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래퍼들이 디스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디스곡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고 이 사람이 상대를 얼마나 압도하려고 하는지를 가사가 아닌 측면 플로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느껴져요. 사실 두 사람의 디스곡은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길이 릭의 디스곡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내놨어요. 저는 이 곡을 만들어서 바로 업로드하기까지의 시간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속도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그만큼 자기는 누군가한테 디스를 당해도 반박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래퍼는 이기가 힘듭니다. 먼저 성공을 한 래퍼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위를 가릴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누구 댓글의 말대로 베트남 힙합을 다시 부활시켜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코멘트들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경제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문화, 음악 이런 것들 다 침체였잖아요. 한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물론 아닌 나라들도 아직 있겠지만 디스 콘텐츠가 올라와서 뭔가 힙합 팬들이 뭔가 부글부글 끓어요. 서로 갑론을박도 하고 커뮤니티마다 논쟁도 있고 이래야 여러분들 힙합의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전투라고 생각을 하고 두 래퍼들을 모두 응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멋있는 일이에요. 서로의 실력을 랩으로 겨루는 거 이건 그냥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